연수구가 2020년 이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12,816건, 약 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2020년 6월까지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6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다음 달 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이전 후에도 1, 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